콘텐츠들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 베스트 10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저께 술 먹고 한때 입은 나이키 맨투맨 정보 좀 제발 향유. 아, 나이키 저랑 같은 옷 입고 싶으시면 네이버에다가 그냥 딱 빅사이즈 치시면 돼요. 예. 빅사이즈 브랜드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빅사이즈 브랜드 쳐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바로 나오죠. 나이키 치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입었던 거는 아마 여기 샀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여기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개돼지 새끼들은 이 빅사이즈를 꼭 붙여줘야 돼요. 예,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리고 피나 얘기가 요즘 왜 자꾸 많이 나와요? 피나가 뭐 했나요? 피나 소식 좀 듣고 싶네요. 예. 아, 봉준희 방송에서 그 무창걸스. 무창걸스라는 게 이제 그뭐 봉준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걸그룹 삼삼성분들 같이 이렇게 그죠? 뭐 뽑는 그런 컨텐츠인가요? 예. 지지려나 디자인 말한 거야 사이즈 말고. 디자인이요? 디자인? 아, 그냥 알아서 검색하세요. 예, 빅사이즈로 검색하셔가지고 입으시면 되지. 왜 제가 입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까? 예. 저랑 똑같은 스타일로 입고 다니시면 놀림당합니다. 제가 그나마 BJ니까 족대로 입어도 여러분들 뭐라고 안 하는 거지. 저랑 똑같이 입고 다니지 마세요. 예, 제발 좀 디자인을 보는 감각을 기르십시오. 아시겠죠? 피나는 아직까지 좀 불편합니다, 제가. 피나는 왜 불편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또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거예요. 예. 턱형 복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비영신들아. 와, 역시 제 유튜브는 진짜 봤다가 확실히 그 코트콤 같습니다. 코트콤이 진짜 제일 많이 보긴 해요. 코트콤이. 예. 아름이 덕을 요즘 진짜 많이 보고 그래서 그 있는데 어 아름이한테 유튜브 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편집자를 못 구하고 있어가지고 편집자를 이제 구하라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한 명을 소개시켜 줬더니 편집자가 영상 하나당 10만 원, 10 몇만 원을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 돈을 주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기에는 조금 빡센 것 같고, 좀 편집자를 좀 괜찮은 편집자를 좀 붙여주고 싶긴 한데, 좀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아름이가. 예. 사람이 일하는 부분인데 방금 가성비라고 표현한 부분 좀 죄송하고요. 예, 근데 뭐 편집자는 진짜 마음이 잘 맞고 말이 잘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편집자 구하는 게 지금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건데, 아름이도 조만간에 유튜브를 좀 시키긴 시켜야 돼요. 너무 저만 이렇게 좀 이득을 보는 것 같으니까 좀 아름이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서 아름이 선물을 최근에 제가 샀습니다. 작고 귀한 거 하나 샀습니다. 자, 뭘 샀느냐? 예. 바로 아르미한테 제가 보여줬어요. 예. 바로 요거 샀습니다. 예. 바로 요거 샀어요. 작고 귀한 코트 말랑이. 예. 바로 요거 샀습니다. 예. 야무지죠? 아주 이쁘죠? 예, 요거 샀습니다. 아름이가 좋아 죽더라고요. 아, 아니 가지고 오지 마, 랄프야. 가지고 오지 마, 그냥. 아, 그리고 지금 랄프가 여러분들 몸이 많이 안 거친 좋아요. 자리 보고 운동 야무지던데. 랄프가 지금 이제 그럼 26인데 오늘 치과 가서 이빨을 뽑았습니다. 이제 윗 어금니를 하나 뺐어요. 이빨 관리를 너무 안 해가지고 얘가 또 흡연을 또 오랜 기간 또 흡연을 하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 랄프 볼을 보니까 벌에 쏘인 것 마냥
오른쪽 볼이 엄청 부어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야, 너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아침에 담배 피면서. 그랬더니, 이빨이 어제부터 너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은 바로 치과 가봐라. 그래가지고 치과를 보냈는데, 이빨이 엄청 썩었어요, 랄프가. 그리고 이빨도 많이 썩고 해가지고, 이제 저 연락이 안 되길래 치료받고 있는 도중에 치료가 좀 오래 걸렸어요. 이빨 치료하느라 3시간 걸렸는데, 2시에 보냈는데 애가 4시 40분이 돼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죠, 치과에다가. 혹시 그 고영빈 씨그 환자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시나요? 아, 예, 형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빨이 엄청 썩었대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나요? 네, 많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2개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오늘 보니까는 그 거즈 입에 물고 지금 이빨 하나 뽑고 또 하나 저기 떼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랄프가 이빨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예, 남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빨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고 평소에 이빨 많이 닦아야 돼요. 항상 이빨 썩어가지고 이빨 아픈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 뭔지 아세요? 평소에 관리 안 하다 갑자기 이빨이 아프면 이빨을 존나 닦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 줄 알고 바로 돌대가리 같은 짓거리거든요. 평소에 이빨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항상 보면은 이제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빨 닦으면 괜찮아지는 줄 아는데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 그땐 형이 이미 늦은 누구한테 그렇게 겁니다. 해줄 거야?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임플란트 비용 대줄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걸 왜 대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왜 대줘야 하죠? 저 때문에 썩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랄프 이빨 썩게 만든 것도 아니고, 예? 전 항상 랄프한테 얘기합니다. 자기 전, 일어나서 항상 이빨 닦아라. 그리고 임플란트 비용 얼만 줄 아세요? 100만 원 넘어갑니다. 하나당. 예, 엄청 비싸요. 이제 뭐 할부로 해가지고 좀 랄프가 이렇게 좀 이빨을 메꾸겠죠. 이제 자기 월급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야. 평소에 이렇게 좀 저기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BJ들이 매니저의 그런 좀 안위를 챙겨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 경조사. 매니저 경조사는 BJ들이 조금 그래도 도의적으로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랄프 어머님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저 바로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로 거제도로 같이 내려갔습니다. 예, 옆에 있어주는 게 아무래도 좀 힘이 되거든요. 부모님이 아프면은. 예, 그게 좀 오래 갈수 있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랄프 이제 임플란트를 좀 하러 가야 될것 같고, 저도 기왕 랄프 가는 김에 내일 같이 저도 이제 치과 가려고요. 저도 이빨 뽑힌 데가 하나 있는데, 저도 하나 떼어야 돼요. 예, 저도 지금 하나 좀 임플란트 해야 돼가지고, 어금니가 하나 빠졌어요. 족구도 지금 어금니 하나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치료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또 망디가 또 100개를. 야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다 썩은 게 아니고, 이게 좀 선생님, 임플란트 뽑은 줄 알고 피한다던데 랄프한테 예, 흡연자들은 이 이빨 안쪽에 보면은 안쪽에 똥이 꼈어요. 예, 그러니까 똥이 껴가지고 안쪽에 사람이 왜 검게 뽑았냐? 이렇게 된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평소에 이렇게 거울 보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은 잘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빨이 얼마나 썩은지 모르는데 저도 좀 약간 치석이 많이 꼈더라고요. 검게 좀 약간 똥이 살짝 낀 상태인데 빨리 이렇게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맘 편하게 진짜 BJ들 중에서 그 이빨 그거 그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뭐 도자기 같은 걸 이렇게 때우는 거? 아니 그 뭐라 그러지? 하얗게 하는 거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를 저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 썩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좀 인위적인 매력은 있죠. 인위적이지. 이렇게 하고 웃을 때 이빨이 가지런하고 하얘서 좋긴 한데 뭔가 사람 이빨이 아닌 느낌. 최근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라미네이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빨을 볼 때마다 너도 예, 이빨 아까 죽탱이한테 뽑은 꽂고 거야? 싶습니다. 뭐 일단 라미네이트보다 미니시가 그리고 더 좋다. 예? 라미네이터 미니시가 더 좋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아르미 그리고 매일 제가 얼굴이 천만 원 아픈 미션을 애기야? 아, 그 매일 1,000명 미션을 걸었었죠. 1,000명 찍을 때마다 마틴으로 해가지고 만 원, 2만 원, 4만 원, 8만 원, 16만 원, 32만 원, 64만 원, 128만 원, 256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51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1,000만
그 천명 미션, 천다리 미션 계속 걸었었는데 오늘은 천다리를 못 찍은 것 같기 때문에 그 미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미한테 4만 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었다고요? 뭔 소리야?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이런 씨. 아, 찍었네. 찍었네. 예. 아, 그럼 얼마 줘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 미션 건게 아마 8일부터였으니까. 8일날. 아, 8일은 아니구나. 12일인가? 이때부터였나? 예. 못 찍은 날도 있네요. 못 찍은 날도 있네. 이날 찍었고. 이제 이게 이어져야 제가 돈을 주는 거거든요? 예, 12일 하루. 그리고 13일. 13일. 뭐해, 랄프야? 뭐해? 나약 먹어야 돼? 약 줘, 약. 아이고, 안 찍히냐? 방송 별별 통계. 12일부터 찍었다고 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 원, 2만 원, 4만 원, 8만 원이네. 아, 8만 원이네. 이제 17일 날 1000명 이상 또 1000다리 이상 찍으면은 예, 16만 원을 줘야 되네요. 예, 아, 이거 좀 빡세네. 예. 일단은 야간 사발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잔 하시죠. 이게 무슨 약이냐? 바로 노니 주스라는 거예요. 노니 주스. 예, 냄새 진짜 X같습니다. 예. 진짜 무슨 약간 뭐 발냄새 나고 약간 좀 청국장 냄새 같은 것도 나면서 아주 역해요. 달긴 한데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노니 주스를 하루에 소주컵 한 잔을 마시면 이제 반 잔씩 해갖고 12시간에 한 번씩 마셔주면은 뭐가 좋냐면은 몸에 염증 수치가 존나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통풍 앓고 그랬잖아요. 근데 통풍 지수도 엄청 떨어지고 굉장히 좋아요. 몸에 염증 수치 떨어지면은 진짜 좋습니다. 예, 저같이도 담배 피는 돼지들한테는 노니 주스만 한게 없습니다. 예, 노니 주스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비타민, 이제 종합 비타민이랑 무슨 뭐 뭐냐 그 뭐 이게 뭐그 유산균 뭐뭐 뭐 그런 것들이에요. 몸에 좋은 것들. 아, 통풍약은 안 먹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할 정도로는 통풍 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네. 간에 안 좋다고? 그래서 건강하구나. 예, 좋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전기랑 합방하는 거는 이번 달 내에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오늘은 그럼 바로, 예. 오늘의 이슈 한번 갈기고 그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조금 길어졌는데, 예, 여러분들 솔방 좀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이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바꾸고 시작할게요. 자, 알리만 사발이 갈기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또 카페 따라 한번 치고 갈게요. 자, 너무 좋죠? 자, 제가 9일 날 자개랑 질문 게시판을 없애가지고
카페를 개인 일기장 마냥 유사 맘카페 마냥 이용하는 개새끼들한테 선전포고를 한 이후로 그래프 보세요. 쭉쭉 올라갑니다. 실합니까 여러분들? 이러다 하루 방문자 수 50만 찍겠습니다. 네이버 개인 팬카페 지금 우아꾼님 다음으로 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대표 카페고요. 소통은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들 팬카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아꾼님 넘사야 넘사. 돈 얼마 들어오냐고 하시는데 카페는 돈 들어오는 거 1절 10원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존나게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얻어가지고 그냥 광고 붙여가지고 개인 그 사이트 하나 도메인 하나 받아서 쓰면은 엄청 벌었을 텐데. 예, 엄청 벌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예, 달에 2천만 원 이상은 돌았을 텐데. 칸초 대구빵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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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방공소였어요. 방공호 뭐였냐면 이제 제가 영정당해가지고 팬들 이제 다들 정처 없이 떠도던 시절에 지들끼리 무슨 오픈톡 파가지고 코트를 기다리는 모임 조찌라들 떨고 있길래 제가 바로 카페 만든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잘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제가 조금 모아놓은 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사나이 이슈부터 다뤄볼 텐데, 아까 좀 얘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결론이 뭐냐, 예. 그냥 레카차들이 무분별하게 불도저 마냥 밀어버리는 바람에 레카차도 아니고 이건 불도저 새끼들이에요. 예, 제대로 팩트체킹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다루고 과거 파헤치고 개 조찌랄들 떨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런 의미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임 가는 레카차는 기자왕 김기자가 했고요. 바로 재현튜브가 있습니다. 바로 재현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좀 어리고 이 친구가 이제 좀 잘못한 그 유튜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또 이렇게 또 저격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친구 초딩이거든요. 초등학생인데 예 굉장히 이 친구가 아주 미래가 밝아요. 유튜브를 이 초등학생 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이 정도의 조회수를 좀 찍는다. 이건 굉장히 예 부모님도 굉장히 좀 밀어줄 만한 예 아 우리 자식 참 잘났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겁니다. 보겸님이랑도 합방도 했었고 송대희님 정신 좀 차리세요. 130만에 찍었습니다. 재현튜브 정말 응원하고요. 예 이 친구는 이제 파도 과거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뭐 잘못했다 엄마 말 안 들은 거 뭐 이런 거 엄마 말 잘 안 듣고 뭐 늦잠 자고 예? 약간 학교 지각하고 이거 말고는 이 친구는 정말 깨끗한 친구예요. 나이가 그럴 만한 나이 아닙니까? 예, 레카차도 이제 좀 젊어져야 돼요. 초딩 레카차들 정말 환영하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로 이렇게 잘못한 유튜버들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바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정말 멋집니다. 자, 이 친구가 바로 재현튜브 턱형까지 깠다. 제대로 된 거죠. 하지만 턱형까지 안 왔네요. 예. 자, 일단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현 과거 논란, 학교 지각. 예, 아무튼. 진짜 저는 근데 이거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갈게요. 이 이근대위님에 대한 안 좋은 루머를 유포한 새끼가,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한테 소스를 준 새끼가 바로 중3짜리. 예? 가짜 사나이 마이너 갤러리를 운영했던 이 중3짜리. 무분별한 이 루머를 유포하는 바람에 엄청난 이미지 손실이 있었던 이근대위님. 정말 법적으로 제대로 좀 처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들이 한 짓거리가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 몰라요. 개새끼들. 그리고 정배우 같은 경우도 말이죠. 지금 로건 그 교관님 폭로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새끼가 문제가 뭐냐면 로건 교관님이 또 지금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가 또 임신 중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산됐다? 이 새끼는 좆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 좆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말 그 뿌리 끝까지 예, 파헤치는 이 정배우의 이 행보가 굉장히 저는 좀 그나마 좀 관계가 있는 형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팬코에도 올라와 있는 글인데, 정배우 로건, 폭로에 대해 재평가 받아야 하는 인물, 제 미담은 또 셀프 미담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레카차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레카차 중에 사실 확인에 가까운 건 김 기자, 그분은 사실 확인에 가깝습니다. 정배우 이 새끼는 사건 있다 싶으면 일단 물고 봅니다. 예. 아주 그 사냥개 마냥. 예. 확실히 팩트 체킹을 해야지. 안 그럼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 그러면서 이제 기레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어? 진짜 자극적인 것들만 내보내고 그런 거에만 쏠려있기 때문에 정정기사를 내줘도 정정기사를 안 봐요. 예, 사람들은 어찌됐건 자극적인 것만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배우도 지금 이번에 큰 일을 치르는 겁니다. 예.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정정을 해주면 뭐합니까? 처음에 사건 터졌던 그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갔는데, 예. 이미지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유튜버가 됐건 연예인이 됐건 억울합니다. 예. 몇 번이나 제가 정배우한테 좀 충고를 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자, 무튼 또 다른 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자, 유승준이 한 얘기인데, 예, 그 스티븐 유, 그 국방부에 잘못 찍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있는 이 유승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고소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인고 하니, 기다려, 너는 고소해야겠다. 너가 한 거짓말 증명해야 할 거다. 거짓 첫 번째 세금 탈세, 두 번째 병무청 편의화 혜택,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떤 DM이 와가지고 갑자기 빡쳤을까요? 미친 조찐따 외국인 새끼가 탈세하고 싶어갖고 기어 들어오려고 하네. 조찐따 검은 머리 외국인 탈세하고 싶냐? 찐따찐따 탈퇴하고 싶어서 기어 들어오려고 하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욕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유승준 씨가 이런 거를 벼르고 있다가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급발진한 거예요. 예. 급발진한 겁니다. 자신의 어떤 억울한 지금 상황, 그리고 지금 20년째 한국을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그 에? 마음들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합쳐져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그냥 DM을 읽었는데 이런 글을 보니까 갑자기 빡친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고소하겠다고 하는 건데, 죄송한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고소 못해요. 예. 왜냐면은 근데 솔직히 비글즈 중에서 코트가 제일 재밌지 않냐? 자,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끄고요. 예, 컨텐츠 중이고요. 왜 고소 못 하냐면, 일단 당신은 외국인입니다.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 한국인을 고소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렇게 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급발진하신 거는, 안 그래도 이미지 안 좋은데 거기다가 지금 더 한 스푼 더 하는 겁니다. 비호감 이미지를. 예. 고소 못 해요. 못합니다. 외국에서. 예.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진 범죄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이 이 한국인 이 아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법이죠? 제가 알기로는 고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해보세요. 말해보십시오. 예. 고소가 가능하다고요? 미국에 명예훼손죄가 있나요? 무슨 죄로 되나요? 예. 고소 못 합니다. 예. 미국에는 그 모욕죄가 없어요. 공연한 곳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쓴 거. 이걸 못 합니다. 고소를. 예. 왜 못 하느냐? 공연한 곳에다가 퍼뜨린 사람은 유승준 씨라서 안 돼요. 예. 개인이 고소는 안 된다, 멍청이들아. 1대1 메시지로 쌍욕하는 거는 고소가 안 됩니다.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공연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만 이제 1대1 쪽지로 DM으로 너 내가 죽여버린다 하면서 살해 협박을 한다.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힌다. 그럼 그거는 고소가 가능해요. 협박죄로. 공연한 곳에다 퍼뜨린 사람 이 사람 그 본인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근데 일단은 뭐 고소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좀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러게 왜 군대를 제꼈어요? 예, 그러게 왜 군대를 제꼈습니까? 20년 동안 한국도 못 들어오고, 예, 그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거래요. 아들한테 한국 땅을 밝게 해주고 싶어서인데, 글쎄요, 좀 깔끔하게 포기하고 국방부에 찍힌 거는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은 좀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이런 일에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새벽에 갑자기 요거 넘어가가지고 빡친 유승준 씨 소식이었고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자주 보이는 온라인 소시오패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작사가 김이나 씨예요. 예, 굉장히 많은 발라드 가수 그리고 우리나라 그 진짜 많은 가수들의 곡 작사를 해준 예, 김이나 씨고 탑 이쪽 계열에서는 완전 탑이에요. 예, 김이나 씨.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나 루머를 판을 깔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아예 차라리 키보드 워리어라서 그냥 단순한 쌍욕 짓거리는 별로 무섭지가 않은데, 뭐가 무섭느냐 요즘은 악의적인 내용들을 서서히 논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섭다. 자,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가능하게 한 사람들, 온라인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다. 굉장히 좀 공감이 갑니다. 요즘은 솔직히 예전 악플 같은 경우는 야이 씹새끼야 돼지새끼야 나가 뒤져 병신새끼 하면서 그냥 그냥 욕만 뒤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욕 한마디 안 하고 사람 기분을 절망에 빠뜨리고 사람 기분을 진짜 극까지 밀어가지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억울한 거지. 이제 억울, 이제 날조와 선동으로 인해서 사람 하나를 병신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인반겔 얘기입니다. 제가 바로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왜이 자료를 선점을 했느냐? 바로 인반겔 얘기를 끼워 맞추기 위함입니다. 인반겔 정말 씹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보면은, 엿같다, 이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은, 연기가 안날 굴뚝이라는 게 없는 게 연기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뗄감을 넣는다. 그러다가 연기가 나면은 옳다쿠나 하고 그 전에 수군소군 하던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갑자기 합리화가 돼버린다. 그게 팩트가 돼버린다 이거지. 억울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포함해가지고 유명인들 보면은 예? 딱 어디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바로 인반겔 얘기예요. 예, 바로 인반겔 얘기입니다. 하지도 않은 얘기, 그리고 뭔가 좀 행동이나 말 하나에 드립으로 한 말을 가지고 의미 부여 존나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여론화시켜, 공론화시켜가지고 사람 병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BJ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다들 팬콜을 보기 시작을 했고, 예? 인반겔 지금 보면은 제가 뭐 도발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인반겔 위치가 그래요. 보면은 개념굴도 지금 비글즈 24시 저번에 했던 거,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첫 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개념글이 이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 다 썰어버리고, BJ들이. 그러니까 그런 통제를 당하니까 진짜 인반겔 내에서는 짐승 새끼들만 남은 거예요. 예, 진짜 사이버 망령 새끼들만 남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간질하고 욕짓거리하고, 누구 하나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존나 까고,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질 존나 하고, 지금 실부겔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인반겔이 그 정도입니다. 원래는 인반겔이 이 시간대 DC인사이드를 들어가 보면요, 실부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시간 북적 갤러리라 그래야 되나? 예, 실시간 북어 실부겔 어떻게 순위 어떻게 보지? 실시간 북적 갤러리 보세요. 원래는 항상 이 시간에 1위를 해야 돼요, 인반겔이.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힙합 갤러리가 지금 1위입니다. 이건 이제 오늘 쇼미더머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이따 방송 끝나고 쇼미더머니 볼 거고요. 스포하는 새끼 싹다 쳐내고 블랙 걸 겁니다. 저 쇼미 좋아합니다. 자, 저 쇼미충이고요. 지금 아직 3위인데 원래는 항상 메인에서 1등이었어요, 인반겔이. 진짜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실부겔에서도 많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고 확실히 좀 파이를 펜코에 많이 뺏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펜코는 완전 깨끗한 거냐? 펜코도 완전 깨끗하다고 볼순 없겠지만 그래도 논리적이고 그래도 날조는 없어요. 날조는 없습니다. 날조나 선동이 없어요. 그래서 좀 뭔가 팩트 기반으로 볼수 있는 곳이 바로 펜코입니다. 네. 인정?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웹툰 검열 현재 상황인데 뭡니까 이게? 자, 웹툰 내에서 이제 웹툰의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그 서브컬처 장르 아니겠습니까? 웹툰이 이제 10대, 20대들의 그 삼각지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바로 게임, 롤, 그리고 웹툰, 그리고 뭐 하나 인방,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삼각지가.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는 소비하는 쪽이 이제 10대, 20대들인데 이제 검열이 들어갑니다. 이 조그만 칼자루 같은 것도 이제 꼭 모자이크를 꼭 해야 하고 그 웹툰 내용에서도 좀 이제 뭐 내용이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예. 뭐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은 굳이 그림인 이 웹툰에서도 칼자루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모자이크를 걸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탄압이 아닌가.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 몸은 검으로 되어 있다. 내 몸이 검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이제 모자이크를 하는 이런 우스갯거리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보면은. 네. 어디까지 이렇게 검열을 할 건지 정말 역겹습니다. 예. K검열. 참. 남의 나라에서는 웃어요. 이런 일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게임까지도 검열할 것 같아요. 던파 같은데 칼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가도 이제 좀 약간 모자이크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예. 이미 했다고요? 아 진짜로? 그럼 서든어택도 아, 서든어택 총기는 상관없겠다, 그지? 총 같은 경우 이제 뭐 피를 약간 무슨 민트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니까, 맞죠? 자, 이제 좀 돌아와서 카페에서 카페 내 이제 오늘의 이슈 게시판을 좀 보면서 재밌는 이슈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 보고요. 자, 아. 오구리유나 아닌가요? AV 배우? 예.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예. 자, 이런 레깅스 차림의 여성분들을 보면은, 예. 이렇게 굉장히 이분 같은 게 힙업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오리궁뎅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이런 몸이 아니면은 좀 제발 레깅스 좀 안 쳐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기 뽕 집어 넣은 이제 그런 그 제가 그 레깅스를 입는 여캠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더러워요. 예. 왜 더럽느냐? 예, 뽕의 그 굴곡 그 곡선이 다 보이거든요. 과하게 뽕을 쳐 집어 넣고 마치 자신의 몸매인 것 마냥 꾸미는 그런 이제 그 레깅스를 입는 여캠들이 좀 이제 더러 있는데 자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은하 아닌가요, 은하? 예, 예전에 합방 같이 했었던 은하. 아, 역시 몸매 참 좋네요. 예.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벨벳 조이 원피스 몸매. 전 참 그 조이가, 좀 뭐랄까. 좀 섹시하다고 좀 느끼는 아이돌 중에 하나인데, 일단 피부가 하얗고, 마치 조이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유라. 예, 걸스데이 유라 같이 피부도 하얗고 각선미도 있고 또 피지컬도 좋아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예, 그리고 뭔가 좀 새끼가 있다고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죠?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좀 그 섹시하다, 새끼가 있다. 예, 새끼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새끼가 좀 있다. 예,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자. 최근에 지금 위스키 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상 위스키인데 이게 뭐냐면은 위스키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블라인드로 시음을 해봤습니다. 맛, 향, 색이 기존의 21년상 위스키랑 똑같아서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소재 스타트업 기업인
비스포큰 스피릿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내놓은 위스키인데, 이제 위스키를 왜,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이 위스키는 21년산이랑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느냐? 5일밖에 안 걸려. 5일밖에. 5일 동안 양조해서 만들어낸 이 위스키가 21년산 다른 위스키들이랑 맛이 차이가 없다? 이건 정말 센세이셔널 한 거죠. 원래 위스키라는 게 수십 년 동안 오크통에서 재워가지고 오크나무 향이 슬그머니 술에 이제 담겨야 되는데, 그 알코올 속에 배기는 그 깊숙이 배어야 그 향이 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어떻게 했냐. 오크나무 성분 자체를 추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로 술에다 타버립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섞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좀 인스턴트식이 되는데, 이게 맛이 구분이 안 간다 이거야. 예? 기존의 21년산 위스키랑 화학적으로 성분이 아예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위스키 업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위스키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긴 하는데, 병당 35달러입니다. 병당 35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3만 8천 원 내지는 뭐 한 뭐 4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이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들 두려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좀 먹어보고 싶네요. 예. 그니까, 어느 부류건, 이런 고인물 새끼들이 있어요. 예. 절대 인정을 안 한다 그러는데, 지들이 인정 안 하면 어쩔 겁니까? 예. 소믈리에라든지 이런 사람들 딱 먹어보고 나서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버리면,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5일 동안 만들어내가지고 값싸고, 질 좋은 위스키를 먹겠죠. 씨발 새끼들아. 안 그렇습니까? 게이시 새끼들. 네. 자, 다음. 좀 재밌는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새끼 누구 왜 자꾸 그 최민수 씨 왜 자꾸 세 개나 올려? 와, 이게 급식에서 쥐 사체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5cm짜리 못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경고로 끝났다 그래요. 이 국방부 씨발 새끼들이, 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 군인들이 20대 때 그 꽃 같은 청춘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급식에서 쥐가 나오고, 못이 나오는데, 이 씨팔 새끼들이 그냥 경고만 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이 개새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 와, 존나 역겹네. 경고장 발부, 시정 요구. 2018년에는 쥐나 플라스틱 등이 나와가지고, 시정 요구 같은 거만, 계약 해지 같은 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하면은, 예? 또 나중에 또 급식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뭐 볶음밥 같은 데서 바퀴벌레 같은 거 나오면, 에? 그냥 버리면 되지? 뭐 이지랄 하면서, 예? 참 좆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예전에 급식에서 그 개구리 김치 사건 아세요? 저 그거 존나 역겹던데. 개구리 김치. 김치에서 개구리가 쳐나왔는데, 다른 것보다도 존나게 역겨워요, 이 사진 보면은. 예? 급식에서 개구리가 나왔는데, 아, 좀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제가 좀 비위가 안 좋아가지고 사진만 봐도 전 토가 나옵니다. 토가 쏠리네요. 예, 더러운 새끼들. 예, 아무튼 국회의원 강대식 씨가 얘기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중단을 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택해서 납품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예, 아주 맞는 얘기인데, 좀 처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군인들한테만큼은. 예? 이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다음. 이게 뭔 얘기입니까? 5G 통신비가 원가가 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통신사 3사에서 그때서야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씨팔 새끼들 봐. 이 개새끼 제대로 아니 우리나라에 진짜 뭐 제대로 된 게 1도 없어요. 보면은 서로 단합하고 고여 가지고 썩어 가지고 이게 이래서 자유 시장 경제 이게 서로 경쟁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씨발람들은 모이면은 외국에서는 경쟁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소비자들 눈높이에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새끼들은 지들이 눈높이를 맞추게끔 만들어요. 씨발람들. 아니 5G 통신비 원가가 5만원이라 그러는데 아 3만원이라 그러는데 뿔이 안 납니까 여러분들? 4년 정도 지금 쓰고 있는 LTE 폰을 쓰고 그 후에 5G 넘어가도 전혀 늦지 않을 듯. 이 말이 맞죠? 예? 와 저도 10만원짜리 넘는 거 쓰는데 왜 이렇게 단합을 하고 왜 이렇게 막 돈에 미쳐가지고 갭 지랄 발광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족같아. 그렇다고 뭐 다른 데 선택할 수가 없어. 지들끼리 단합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국민들이 호구고요. 아 이런 거 보면 안 돼. 이거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많은 붕어빵집이라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붕어빵집. 와 존나 해자네. 약간 변화구네요. 저는 뭔가 존나 비싸거나 아니면 완전 창렬일 줄 알았는데 팥붕어빵 7개 1,000원이면 옛날 가격 아니겠습니까? 한 10년 전 가격인데 한 10년도 더 넘어요. 한 15년 전 가격이야. 근데 이런 자료를 접하면 여러분들 저희가 뭔 느끼는지 아세요? 왜 이런 가게는 내 주변에 없을까? 바로 그거거든요. 인터넷에서만 이런 해자 식품들을 찾아볼 수 있고 내 주위에는 1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붕어빵 먹으려고 보세요. 500원에 한 개, 1,000원에 두 개씩 팔고 그래요. 조금 해자면은 이제 1,000원에 세 개 팔고 족같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넘기고요. 자, 보겠습니다. 아, 좀 재밌는 자료 없어? 유익한 자료? 아, 신재은 씨. 이분이 진짜 그 인스타 그 뭐라 그러죠? 유명한 사람?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 셀럽 그래 인플루언서 이 사람이 원빠따 아니겠습니까? 원빠따 신재현씨 예 좀 육덕지고 좀 섹시하고 좀 그 영상으로도 제가 좀 접한 적이 있었는데 몸매가 진짜 찐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제 이런 짤들을 이제 몇 개만 올려도 좋아요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찍히고 그냥 사진 몇 개만 올려도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광고 단가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예 완전 개꿀이죠. 신재은 영상 못 보셨어요? 신재은 영상 치면은 나와요. 예 예전에 트위치에서 방송도 해서 하셨었네요. 예 몸매 인증 영상이 있어요. 잠깐만 오 잠깐만 지금 방금 유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상관이 없고요. 예, 방금 저건 유두가 안 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영정 아니고요. 이건가? 아무튼 제가 전에 이제 봤었는데 골반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신 거울 앞에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봤는데. 진짜 찐몸매고 이분 말고 한 분 더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얼굴이 귀엽게 생겼는데 몸매가 야무져요. 유튜브도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아 그분 이름이 뭐더라? 존나 귀엽게 생기고 몸매 이쁜 그 누구지? 얘들아? 강인경 말고 아이 강인경보다 저는 더 좋던데요. 예. 표은지 맞아. 표은지 씨가 존나 대박이야. 표은지 씨 진짜 이분이 대박이야. 귀엽게 생겼죠 얼굴? 약간 주호민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예 짤이 많은데
되게 귀엽게 생기면서 몸매도 참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그지? 귀엽게 생겼지? 베이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정말 야무집니다. 이분 유튜브 영상 보면은 대박입니다, 진짜. 아, 최근에 이제 올린 영상. 혼자 입고 벗기 힘든 미니드레스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이제 그 미녀 유튜버들이 몸매 좋고 이런 미녀 유튜버들이 옷장 같은 거 이게 그 행거 하나 딱 놔두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스타일 보여주고 하는 게 인기 같던데 표현지 씨도 그런 영상 있더라고요. 예. 이쁘죠. 룩북이라 그래 그거 보고? 아. 진짜 표현지 씨가 진정한 애플립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엉덩이가 진짜 하트 모양이에요. 예, 너무 잘 보고 있고요. 팬이고요. 신재현 씨도 팬이고요. 강인경 씨는 팬 아니고요. 예, 다음 거 볼게요.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거지 같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는데. 자, 이 보면은 전 세계에서 빵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것도 담합의 결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빵 조각을 몇개 사면은 만 원이 넘어버려요. 빵 하나에 막 3,000원, 뭐, 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뭐랄까, 예.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게 뭐 밀가루 가격이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너무 비싼 것 같아. 그죠? 15달러면 너무 비싸요. 진짜. 다음. 아, 맞다. 이 소식도 대박이던데. 용느님, 이거 빅히트 주식 안 들어가셨겠죠? 용느님은? 예. 어제자 빅히트 7.7억 들어간 사람. 빅히트 주식이 어떻게 된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금일 상장된 빅히트 근황. 10만 원이 떨어졌어요. 원래 이제 35만 1000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1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지수 하락장, 당기순 이익 대비 높은 상장가의 원인으로 상장 날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19만 원이라고요? 이런 씨바 정말 씨바 정말 씨바 정말 아 일단 전화 안 놓고요. 예. 와. 이런 글이 좀 웃기긴 합니다. 제발 다시 30층 올라가게 해주세요. 근데 난안 샀어. 이 웃으면 또 저도 칼 맞을라나? 예, 죄송합니다. 주식 환불 안 되나요? 개미들 절규. 방시혁 의장님, 주식 환불 좀 해주세요. 고양이가 매수 버튼 눌러서 35만 원에 사줬어요. 주식 처음 한 사람 환불 가능할까요? 내일 팔면 30%는 올라간다 그래서 30만 원일 때 결혼 자금 5천만 원으로 다 샀는데 이거 환불 가능한가요? 하루 안 지나서 가능할 것 같은데 환불해 보신 분 계신가요? 주식은 산게 이게 처음인데 이게 잘 모르고 들어가는 거야.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이게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다 몰려가지고 개미들이 이제 예?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한 거라 인생을 바꿀 수 없잖아요. 아휴, 오죽 놀랬으면 환불 드립을 치겠습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들어가야죠.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번 생에 작별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이태원에서 고깃집 운영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 이상 못 버티고 3억가량 손해보고 나왔어요. 이번에 빅히트 상장한다는 친구 말에 주식 1도 모르는 저는 친구놈 말에 현혹됐어요. 어제 상한가에서 지인, 친척, 가족 대출 다 땡겨서 3억 5천가량 투자 땡겼는데 하루 만에 1억 5천가량 손실났습니다. 나이 38에 이제 남은 건 빚밖에 안 남았네요. 내 인생 이제 희망이 안 보입니다. 힘내세요. 그래도 사람 목숨이 1억 5천만 원만 못하겠습니까? 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인생은 모르는 거라는데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어쩌지, 집담보 대출 받은 거 오늘 상한가 못 가면 저 진짜 갑니다. 마누라 미안해. 아이고 청와대 청원 들어간다 그러고. 주식이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그만큼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겠죠.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좀 뭐랄까 이 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여러분들 이게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암 그 저 방탄 말고는 지금 차기 다음 히트작이 없어요. 박진영이나 뭐 양현석 같은 경우는 계속 내잖아. 어? 보이그룹 딱 빅뱅 내고 빅뱅 대체로 이렇게 뭐 아이콘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막 밀어주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솔직히 BTS 원툴이야. 빅히트가. 근데 걔네들 멤버들도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 애들도 있고 나이도 차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최고 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주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주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뭐 다리 끝에서 사서 가슴에서 팔아라?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가슴에서 팔라고. 머리 끝까지에서 팔라 그러면 안 팔린다 이거지.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고. 예. 무릎에서 사서 그렇지. 어깨에서 팔라고. 맞아 맞아. 그 얘기가 누가 얘기한 거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나요? 아주 좋은 얘기 같고요. 근데 저 같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주식 같은 거 안 한 게 저는 코인이랑 주식 안 탄 거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주위에서 코인 해가지고 진짜 논한 사람 딱 한 명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뭐 어떻게 지금 어떤 근황인지 모르겠지만 팬 중에 하나였는데 뭐 어찌됐건 저는 그냥 좀 성실하게 벌어서 차곡차곡 모으는 게 그리고 그 돈 내가 깔고 앉아있는 게 내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좀 뭔가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돈을 아직까지도 안 굴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나마 그냥 유튜브 달러 받아가지고 그냥 환치기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달러 1,300원으로 올라가길 기원하고요. 예, 내가 답이야? 아 감사합니다. 빅히트 어제 7.7억 들어갔대요. 와 환장하겠다. 7.7억이면은 이게 인증샷이네. 한강 가나 안 가나 2시간에 달렸다. 이 양반은 진짜 도박을 하시네. 형님 좆된 것 같습니다. 형님 나중에 정산해서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엔터주를 왜 들어가냐. 저점도 아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르려면 연말 시상식 때 상 쓸어 담는 수밖에 없겠다. WWE 슈퍼스타 겸 영화배우 존 시나. 존 시나도 빅히트에 주식 넣었다 그러네요. 와 샤발. 존나 떨어졌네 진짜로.
빅히트를 급락시킨 세 가지 이유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 가지 이유가 뭐야? 몰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뭐 빅히트 주식 사신 분들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빨리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떡상을 노리신다. 그 떡상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당신에게 고독일 거, 이제 정말 고된, 예, 고난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빨리 빠지고,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 공부, 인생 공부했다 치시고, 그냥, 예, 여러분들 정말 빨리 빠져나오세요. 예, 이거 15만원 가고 그랬으면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냥 웃는데 무슨 드리블이 야무지네요. 예, 뛸 때마다 불편한 누나들. 와우. 아이고, 가슴이 크면은 진짜 이런 그 불편함이 있겠네요. 이 얘기하는 순간 너도 딱 네 얘기네, 네 얘기네 하시겠지만, 저는 가슴 출렁임은 없습니다. 예, 저는 몸을 이제 그 람머스 마냥 웅크릴 때 가슴이 좀 살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덜렁거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BJ라고요? 진짜? 와우, 정말 야무지네요. 예, 당근마켓에서 설거지 해줄 사람 찾는 그 글 같은 게 올라온다 그러는데, 대체 당근마켓이 어떤 곳인지 진짜 모르겠네. 저는 이제 그 중고나라밖에 이용을 안 해서 그런지, 예, 이거하고 뭐 한 만원 받아가면 개꿀인가요? 예, 얼마 쌓이지도 않았는데 존나 그 성격이 저기한가 보네, 게으른가 보네, 비응신. 다음. 아, 뭐 재밌는 거 없어? 말 잘 듣는 남친. 어우, 재미없어. 뭐야? 어우, 역겨워. 어, 이거 좀 공감 가네. 학교에서 손바닥 맞았을 때 국룰. 여기 책상이 이게 좀 그 저 쇠 부분이 존나 차가워가지고 저거 만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약간 통증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진통제 역할이죠. 냉찜질. 짤은 뭐야? 이거 뭐야? 이수근이야?
키아누 리브스 사진인데 이제 그 키아누 리브스가 진짜 나이를 안 먹는다. 서양인 치고는 그 동양인 피가 살짝 섞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 나이 치고는 진짜 젊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아마 지금 나이가 거의 뭐 60 다 돼 가는다나요? 예, 존윅 형. 이번에도 사이버펑크에서도 좀 그 캐릭터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기대 중인데 옛날에 그 키아누 리브스 하면 그 저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트릭스도 있을 것이고 또 또 그 테마 하는 거 그 영화도 있을 것이고 예 잘 약간 예수상이라고 해야 되나? 콘스탄틴도 있고 예수상이야.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4편인가? 거기 나온다고 하더라고. 매트릭스 4편 제작 중이라던데. 매트릭스 4? 매트릭스 4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팬들 좀 영화판에서 좀 있으실 텐데 저도 굉장히 좀 기대 중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형 탈모를 막는 방법 세 가지. 대머리 부모님 만나지 않기,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고환을 제거하기, 머리가 빠지기 전에 사망한다. 와, 이 정도야? 탈모가? 근데 탈모라는 건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 머리 이제 정수리를 이제 셀카 모드로 이게 찍어가지고 봤을 때 좀 휑하다. 그러면 당신은 탈모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마를 이렇게 까봤는데 이마가 베지터 마냥 3자로 이렇게 예 3자로 갈매기가 이렇게 날개 펼치고 있는 것 마냥 3자로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 그럼 당신은 탈모인입니다. 예, 3탈과 원탈이 있어요. 그나마 원탈은 여기 좀 흑채질 좀 하고 좀 지압도 좀 하고 약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모근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가능한데 좀 늦출 수는 있겠죠, 탈모를. 탈모약은 머리가 나는 약이 아니고 이제 모근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3자로 바뀌어지는 거는 존나 노답이에요. 예. 앞에 계속 뺏겨지면서 앞머리가 정말 그 비 맞은 개 마냥 이렇게 정말 그 후줄근하고 볼품 없이 이렇게 앞머리를 내려오는 거 보면은 예. 아, 그것만한 그 3탈만큼 저기에는 없는 것 같아. 그나마 저는 좀 원탈 느낌이거든요. 예. 지코 형도 약간 좀 3탈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 형은 뭐 심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봤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던데요. 근데 그 형은 3탈이랑 원탈이 같이 왔어요. 예. 그 제가 지코 형 집 최근에 갔을 때 이제 샤워하다가 문을 열어줬는데 좀 일찍 가가지고 지코 형 꼬추도 봤죠. 근데 지코 형 이제 머리를 말리고 이제 있는데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좀 휑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 원형이 살짝 왔습니다. 예.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그맨 이상준 씨 비싸고 좋은 미용실 갈 필요 없는 이유. 이거 만든 사람 누구냐? 예. 재미없고요. 좀 양이 올라 재밌는 자료가 그렇게 많이 없네. 아 뭐야. 몇 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이게 이제 브록 레스너라고 그 미국 그 프로 레슬러 중에 등치 겁나 크고 약간 강호동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 두상이랑. 근데 강호동 얼굴을 이제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 얼굴을 합성을 한 건데 꽤나 그럴싸해 보이네요. 예. 근데 요즘 이게 좀 악용이 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악용이 되고 있냐? 요즘은 여러분 이게 그 야동? 야동의 그 기술에 그 이런 그 기술이 악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걸그룹 얼굴 같은 거 막 합성하고 막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근데 좀 뭔가 좀 멋있네요. 옆에는 이수근을 합성시킨 모습입니다. 예, 뻥치지 말라 그러는데 아직 진짜 본 적 없고요. 예. 그 보는 거 자체가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코트형 페북 기사 뜸. 옆으로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네요. 예, 옆으로 봐도 태훈이 형이라고. 이런 병신 새끼들은 바로 그냥 일주일 활정 먹일게요.
예, 이 개새끼 안 그래도 정지 3회 먹었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자료를 올려가지고 저를 고생시키는 개새끼들은 일주일 처먹어. 재미없는데요? 아니, 뭐가 똑같아, 이게? 이게 뭐 나랑 뭐가 똑같아? 강호동 아니야? 강호동이랑 나랑 뭐가 똑같아? 재미없고요. 저는 좀 약간 혜은이 씨랑 닮았죠. 예. 저 약간 혜은이 씨랑 진짜 좀 닮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유통 씨랑도 좀 닮았고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나도 모르는 신기한 인싸놀이. 아, 이거 틱톡발인데 방금 서수길 대표님 아닌가요? 죄송한데. 아, 아니구나. 예. 옷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딱 머리에다 껴놓으면은 저 옷걸이 그 거는 방향, 저 후크, 저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가 살짝 돌아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예, 틱톡, 쓰레기 영상이고요. 예. 참 유행할 게 없어갖고 이런 게 유행을 합니다. 이런 거 보고 괜히 놀라는 리액션. 굉장히 귀여워서, 좀 추천해주고 싶긴 하네요. 예. 확실히, 이, 뻘아널이에요. 뻘아널. 뻘짓거리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예. 존나 못생기고 비호감이 이짓거리하고 막 놀라는 표정 지으면 비응신 찐따새끼 이러는데, 또 이쁜 소녀가 또 이렇게 뻘짓거리를 해도 놀라는 표정, 이런 리액션을 하니까, 예. 완성은 얼굴입니다. 예. 뻘아널이고요. 아, 전안 합니다. 예.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거야, 저게. 옛날에 있던 거야. 스펀지 같은 데 나온 거야. 재미 뒤지겠고요, 저거. 혹시라도 여러분들 저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찐따 같으니까. 이거 존나 짤 신기하더라. 아이폰 충전 1초 컷이라 그래가지고, 220볼트, 이게 외국인지 모르게 110볼트겠죠, 외국은. 저거를 싹다 이렇게 땜질해가지고, 해가지고, 저거를 하나의 그 충전선으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인데, 저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예? 저게 실용 가능성이 있나요? 터진다고? 그지? 안 되지, 그지? 이런 뻘짓거리를 왜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 일본의 유튜브 한 유튜버 같은데 불 피우는 거를 자연 유튜버인데 몸매가 상당하시고 뭔가 자연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와꾸를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뭐 불을 피우고 생선 꼬챙이 만들고 예 이러면서 이제 몸매 살짝 보여주고 예 어떤 빌드인지 알겠습니다. 생선 굽기 예어 생선 먹기 어이구 그냥 예. 좌표 내놓으라고? 야동 아닌데요, 이거? 야동 아니고요. 야동 배우야? 와, 여러 가지 시도하네, 진짜. 아, 야동 배우구나. 몰랐어. 다음. 기괴한 짤몽. 여러분들 쫄보 새끼들이라서 이거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그 10대, 20대, 10대 여성들의, 그 학생들, 예, 그 10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K-웹 드라마. 남자들은 이제 웹툰을 많이 본다면 여자들이 웹 드라마를 뒤지게 좋아하거든요. 예, 갈 때까지 가버렸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웹 드라마 홍보하는 그런 그 배너 같은 게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여배우가 되게 되게 이쁘고 상큼하게 생겼어. 그리고 클릭을 해가지고 웹 드라마를 봤거든요. 1화부터 제가 이제 30초 보고 바로 끊었습니다.
존나 억울하더라. 좋대 진짜. 옛날에 그 귀연이 소설 알지? 약간 그 느낌 나요. 예, 존나 억울하더라 진짜. 난 그거 못 보겠더라고. 근데 10대 여자애들은 약간 뭔가 유치하고 유치 뽕짝인데 잘생기고 예쁜 여배 그 예쁜 배우 나와가지고 이렇게 꽁냥꽁냥 거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둘 다 남자라고? 그거 그 옛날에 그 이성균 나오고 뭐그그 저기 저 그거 아닌가? 그 공유 나오고 그그저 누구냐? 그 여자인데 남자인 척 해갖고 이렇게 뭐 뭐냐? 그거 아닌가? 윤은혜 나왔던 그런 느낌의 적인가? 커피 프린스. 커피 프린스 같은 설정이면은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진짜 남자가 이런 건 아니겠죠? 예. 게이물이라고? 아, 몰라. 아,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와, 드론 좆된다. 이제 소방관들도 자리 뺏기겠는데? 기계에 의해? 와, 드론 봐봐. 이 드론에 그 길다란 그 깔때기 같은 게 있는데, 저기다가 그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 인력으로 이렇게 호수에다 해가지고 저기다 물 쏘는 거보다, 몇 명이 붙잡고 물 쏘고 있는 거보다, 드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 끄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 보여요? 와, 지리는데? 저거 드론 하나에 4억이라고? 그래?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람은 누가 구하냐고? 그건 맞지. 이게 드론이 불 꺼주고 사람 이제 소방관이 사람 구하고 약간 그렇게 가면 되겠네. 척척 잘 맞네요, 아주. 제네시스 EQ900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오, 제네시스 이번 새로 나온 차인가요?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그 네. 차선 바꾸는 차량이 있는데 미리 깜빡이도 켜고 했는데 제네시스가 좀 빨리 간 거네요. 그죠? 근데 좋긴 좋네요, 시스템이. 제네시스가 빨리 간 거지, 이거는. 예, 안전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인정? 태권도가 인기 없어진 이유. 제기차기. 태권도의 변칙 기술, 가칭 제기차기. 서로 그냥 붙잡고 그냥 투닥투닥 거리는 게 이게 태권도야? 이게 스포츠야! 이게 진정한 스포츠지. 와, 깡냉이 나가는 건가? 마우스피스겠지? 돌려차기로 야무지게. 와, 이게 진짜 태권도지. 인정? 태권도 예전에 기술 중에 무슨 뭐 태권도 270도 차기였나? 예, 문대성 레전드 움짤. 와, 바로 돌려차기로 응수해주는. 예전에 문대성. 와, 이게 진짜지. 이거 너무 멋없다, 제기차기. 예. 근데 실제 싸움에는 크게 도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태권도가. 인정? 중고나라 동방신기 허그 트로피. 이게 중고나라에 500만원에 올라왔네요. 중고 이거 동방신기 멤버가 파는 거 아닙니까? 동방신기 데뷔 후 받은 첫 트로피입니다. 구성은 트로피, 상자, 케이스. 구매 의사 없으면 어디서 구했냐고 연락하지 마세요. 찔러보기 X 가격 협의 가능. 이거 약간 그 박유천 냄새 좀 나는데? 맞지? 박유천 지금 연예계 전두환이라 그래가지고 욕 뒤지게 먹고 있잖아요. 어제 그 실검순이 올라갔었는데 통장에 10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성폭행 고소인한테 배상을 안 했다 그래요. 아시죠 여러분 이 소식?
전두환 전 재산 29만 원 이후로 가장 웃겼다. 연예계의 전두환. 다시 복귀는 힘들지 않을까요? 박유천 씨는? 근데 뭐 박유천 씨라는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정황상 제가 그냥 뇌피셜 굴려본 거고요. 예, 고소하지 마시고요. 다음. 아유. 90년대 아이돌 직직. 90년대 아이돌들이 뭔가 진짜 미남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잭스키스가 진짜 오래됐는데 은지원 옛날에 리즈 시절 때 보면은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SES 유진, 바다. 지금 아시는 분들 거의 없으니까 효리는 여러분들 아실 텐데 핑클 멤버들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있는 것 같고. 문희준, 에릭, 신화, 민우. 결혼한 사람들도 은근히 많죠, 지금. 고지용, 옛날에. 이거 뭐야? 대륙의 흔한 잔치. 아, C8 존나 미개하긴 하다. 음식 하나 갖다 놓으니까 무슨 거지 새끼들 마냥 모여가지고, 아이고. 와. 식문화 좀 좆같네요, 여기. 예. 잠깐만. 배달의 민족에다가 별점 하나 줬는데 이 사람 불만이 뭘까요? 순살 야채 맛이랑 핫블링 두 개나 주문했는데 콜라 하나 왔고 리뷰 쓰면 선택 이벤트 준다 해서 치즈볼 딱 두 개 줬다. 아이 셋이서 두 개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콜라는 왜 없냐고 전화했던 기본 구성이 원래 안 들어가 있다 그러네. 진짜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정보에 콜라 없다고 올려놨다면서 콜라 먹으려면 따로 시켜야 되는데 이런 비영신 같은 맘 충년도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런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애기들을 항상 끼워 팔아요. 아니 지네 애기지 우리 애기야? 아니잖아. 리뷰 이벤트에다 정확하게 그 치즈볼 딱 두 개 그 명시해놨으면은 그거 처먹고 말 것이지 콜라 없는 것도 왜 확인을 안 하고 지 멋대로 주문을 시킵니까? 예? 누구 애기잖아. 존나 이해 안 가요. 이런 거 보면은 예? 참. 사장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볼게요. 이래서 서비스업이 족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진짜 흑화됩니다. 흑화예요. 별의별 인간 군상들을 맞이하는 그 서비스업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일을 진짜 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진짜 내공이 생겨요. 예, 나중에 진짜 살이 나옵니다. 리뷰 이벤트로 콜라 말고 치즈볼 주문해 주셨는데 콜라 안 왔다고 매장으로 전화하셔서 소리부터 지르고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 콜라 서비스 드린다고 했음에도 그냥 너무 화만 내셔서 그리고 리뷰 이벤트 치즈볼 두 개 제공인데 왜 다섯 개 안 보냈냐고 소리 지르시고 본품도 세 개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사기죄로 신고 접수하시겠다고 막 그러시니까 정말 손이 떨려요. 요즘 콜라 안 드시는 고객님들 많아지셔서 콜라를 기본으로 제공하기보다는 할인 쿠폰을 2,000원 제공해서 이거는 뭐 가게 사정인 거고 힘이 쭉 빠지네요. 열심히 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C8 진상 중에 이런 개진상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커뮤니티에서 봤었던 그 배달의 민족 그 개 같은 그 저 빌런 하나 또 있는데 그거 보여드리고 싶네. 예,
그게 그 새끼가 더 대박이에요. 이 동네에서 저 오래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의학 죽이려고 하는 그 배달의 민족 빌런 그 자료 알면은 랄프가 지금 당장 링크를 줘야 돼.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그거 족 같은데 그거? 뭐라고 검색해야 되냐? 키워드를. 일산? 일산 배민침 안 나오네. 일산. 안 나오네. 아, 그거 보여주고 싶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랄프가 지금 빨리 찾아서 주고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또 아다오 반갑습니다, 형님들. 우리 또 예, 봉준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의 이슈라는 컨텐츠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예, 어서 오시고요. 편하게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야, 이거 따로 있어. 이거 따로 있어, 랄프야. 랄프, 너 이거 못 찾으면 너 오늘 야외 취침 가자, 랄프야. 이 정도는 찾아야 될거 아니야. 너도 맨날 카페 보는데, 인정?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서오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라는 컨텐츠 하고 있었고요. 새벽 감성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코트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천과 절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편안하게 보다 가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아, 영혼이 없다니. 존나 영혼 있게 했는데. 예, 어서오세요, 형님들. 예, 이게 제 킬링 컨텐츠인데, 요즘 보성이가 정말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연배우의 시선 집중? 예,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슈 다루는 거를 보성이보다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오늘 뭐, 보성이랑 봉준이랑 방송 잘했나요? 아까 보니까 4만 달이 넘었던데. 그, 이제 응지 씨그 친구 소개시켜주는 그런, 응친소,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던데. 재밌었나요? 꿀잼이었습니까? 5만 찍었어요? 저희 비글즈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비글즈는 내일 완전체로 방송을 해서 정말 예, 시청자 수 많이 찍고 또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거 옵니다, 여러분들. 예, 코트형 염디오 스타 언제 해요? 그거는 이제 보성이한테 달렸어요. 예, 보성이한테 달렸는데 보성이가 요즘 좀그뭐 시청자분들한테 사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지수가 차오른다 그래가지고 뭐 108배하고 막 이러는 것 같던데, 그래도 보성이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좀 민심을 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 보면은 참이 친구 대단하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고. 뭐 2시간 방송 이제 지체됐는데 결국 한다는 건 이제 술 먹방, 혼술 먹방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자기 스스로 민심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려놓고 약간 이런 거에 맞들리지 않았나. 예,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연기였다고요, 어제? 아, 진짜로? 아. 뒤에 영슬해져라 과몰입해서 그런 거고, 컨텐츠는 치매라서 얘기해줘야 기억나요. 그래도 저는 보성이 낮방송 자주 봐요. 보성이 낮방송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보성이가 또 저한테 그런 걸로 연락했었죠. 예. 그 염뷰지 사건이었나? 예. 그 염조계 사 염, 염전복 사건. 예. 그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일인 중에 하나로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보성이가 이런 걸 좀, 이런 걸로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을 했고, 보성이한테 나름대로 좀 그런 대처법을 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직도 근데 그 키워드 치면 아직도 그게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왁싱 사진인데, 예, 아리샤 오토바이. 예, 와, 씨발 실화냐? 아직도 있다. 이거 대박이다, 이 개새끼. 이거 이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닙니까? 이 새끼 닉네임이 스펜서 이벤스 에반스라는 새끼인데. 얘 이거를 제목을 아리샤 저기로 해가지고 약간 좀 지뢰 심어놓는 새끼네요. 예, 이거 악질 새끼네. 근데 이게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 새끼 한국인이 아니에요. 예,
탱글다이? 탱글다이는 안 나와. 어이구, 뭔가 좀 빡빡이가 좀 그 좀 이렇게. 어! 오, 쉣. 홀리 쉣. 파킹 홀리 몰리. 와, 샤발. 이거 좀 너무 심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그냥 진짜. 와, 너무 꽃잎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족같다, 이거. 유튜브 이거 왜 이래? 관리해, 이 개새끼들아! 아니, 여자 BJ 이름 쳤는데 이게 꽃잎이 왜 나와? 될 말이야? 와, 씨발, 이거 존나 심각하네. 이거 BJ들, 이건 진짜 저기 해야 돼요. BJ들이 그 독단, 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모습은 보여주면 안 돼요. 예. 검색을 다 하고 찾은 다음에 해당 영상을 클릭하고 화면을 넘겨야 됩니다. 예. 이거 좆되는 수가 있어요. 저도 아까 좆될 뻔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두는 없었는데 여자 가슴 모양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제 그게 이제 마네킹인, 그 마네킹인 것 같고요. 아무튼 요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왁싱 그 영상이 이게 의료 쪽이라서 이게 보셔도 이게 그거예요. 19세만 걸면은 19세 인증만 하면은 볼 수 있어요. 의료용 이제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용으로 쓰이는 자료라서. 와, 근데 썸네일 저렇게 돼 있는 거는 진짜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검색해서 굳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꽃잎이 좀 썩었어요. 예, 좀 썩은 꽃잎이라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괜히 예, 오히려 뭐 좀 빠빠대지기 힘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꽃잎인 것 같습니다. 썩은 꽃잎이니까 여러분들 보지 말아주시고요. 예, 좀 더럽습니다. 유튜브에서 좀 저런 거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썸네일에다 버사이나 사진을 걸어놓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역겹습니다. 예, 유튜브 개이새끼들아. 자, 아까 그 다루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개새끼입니다. 이게 좀 일산인지 어디냐. 아, 일산 맞네요. 예, 이게 일산인데 홍합 빼고 그만큼 면 더 주세요. 매우 많이 매우면은 조금 덜 맵게 해주세요. 배달 빨리 좀요. 리뷰 보고 시켜봅니다. 묶어서 오지 말아주세요. 식어 있으면 픽업 시간 확인하고 돌려보냅니다. 일산에서 20년 살았어요. 이 개새끼. 웃긴 건 뭐냐면 이 새끼 바로 배달 빠꾸 먹었습니다. 예. 고객이 이 정도는 요청할 수 있다. 이건 갑질이다. 지금 싸우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주접입니다. 예, 주접을 떨어요. 12,900원어치 시켜놓으면서 이건 어떻게 해달라고. 무슨 지가 무슨 저겁니까? 예, 그 뭐 뭐라 그러냐, 그 미슐랭? 미슐랭 가이드야? 미슐랭 가이드 저거야? 어? 맛평론가야? 그 라따뚜이에 나온 그 안경 쓴 아저씨 있잖아요. 예. 지가 뭐 그거야? 이거 아니면 도라이 새끼 아닙니까? 홍합을 빼고 그만큼 면을 더 줘야 되고 덜 맵게 해야 되고 매운 것도 정도가 있는 거고 사람이 다 다른 건데. 예? 완전히 도라이 새끼입니다. 완전히 도라이 새끼예요. 개새끼. 예. 하여간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서 시켜 먹는 게 진짜 왕인 줄 아는 특징. 교육 못 받음 잘 사는 학군은 저런 짓 하네. 잘 사는 동네는 저런 짓을 안 하겠죠.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인정하기 싫지만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에서 애매하게 쥐고 있는 그 가정에 속한, 예, 이제 좀 지랄 맞은 이제 그 좀 그 아줌마들이 좀 극성이에요. 예, 지랄 맞은 그 아줌마들이 애매하게 쥐고 있으면서 지 경제 능력도 아니면서 그 맘충 짓을 많이 합니다, 보면은. 네. 전체를 제가 싸잡아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가게 앞에다가 오죽하면은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아주. 지들 애 새끼지, 우리 애 새끼가 아니거든요. 맞잖아, 여러분들. 예. 촉 같은 거야. 어? 치즈볼 2개 주기로 해놨는데도, 그거 명시해 놨는데도 치즈볼 3개 안 줬다고 지랄 발광하는 거 보면은 역겹고요. 본조 새끼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예. 당당하게 생각난다. 예, 팬가이 감사드리고요. 자, 송도 청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인천 사람들이랑 다르다 이런 마인드 약간 있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팩트 맞습니다. 예, 솔직히 좀 맞아요. 예, 약간 명예 강남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좀 꼴사납죠. 예, 뭐 외제차도 애매하게 뭐 BMW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온갖 유세를 다 떠는 꼬라지 보면은 정말 역겹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청라 지킴이로서 그런 모습 다 감수하면서 예, 저 정의를 또 소화하기 때문에 자 우리 NS 아 저 뭐라고 읽어야 돼?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0개 별풍선 나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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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망충한테 비위 맞춰줘야 한다 시바. 차 얘기 말고는 단위 얘기 아닌가요? 다 내 얘기라고요? 무슨 소리신지? 대선 출마해라 너 뽑는다 킹갓 코트. 무슨 소리십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바로 망합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 바로 망하고요. 바로 탄핵됩니다. 예, 당선되자마자 바로 탄핵돼요.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지연. 이게 왜 그러느냐? 창동역에서 80대 남성이 투신했다 그래요. 아, 솔직히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인터넷 방송인이고 솔직히 인방에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이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뭔가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한 요시기에 저는 그래도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좀 죽으려면 혼자서 알아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무슨 개 같은 민폐입니까? 80평생 살면서 인생이 좀 저기하고 그러면은 아니 그냥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거기 공공장소에 와가지고 이런 데서 저 투신을 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물음표 치시는 분들이 병신입니다. 왠 줄 아세요? 기관사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기관사가 그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고 이 간접적으로 피해의식이 생겨요. 예?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트라우마인 줄 아세요? 무슨 죄예요 그 사람은? 예? PTSD 온다니까? 그리고 이런 걸로 또 지연되고 하면 여러 사람에게 또 민폐입니다. 시신 치워야 하는 사람하고 기관사는 무슨 죄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약간 좀 문제시한다. 약간 좀 내 또 입에다 또 재갈을 채우려고 한다. 당신은 인방길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자, 안 당하고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도덕적으로 올가매려고 지랄 8강을 합니다. 예, 저는 발언은 좀 수위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극한의 진짜 감기. 이거 솔직히 매년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번씩 보는 건데 좀 이분이 좀 특이하긴 해요. 유비빔 씨. 음식이 몸 안에 들어가면 다 비벼진다. 그래서 비빔밥을 먹는다. 이게 비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비비는 거에 꽂혀가지고 이런 그 닉네임을 아 이름을 유비빔으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갖고 그 세상 만사가 그냥 다 비벼진다. 이런 걸로 약간 좀 그 일맥상통하는 약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 좀 특이하신데 이 비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서로 껴안고 하나하며 몸을 비빈 것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하는 유비빔씨. 손님의 비빔밥을 직접 비벼주는 비빔씨. 예, 그 비빔밥집 이게 사장이신 거예요. 예, 세 개 분의 비빔박자로 비벼보겠습니다. 죽은 꿀벌들을 모으고 있다. 꿀벌을 영어로 하면 비예요. 예, 그래서 비빔의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꿀벌들을 소리라는 작품을 만들려고 참 좀 예. 근데 막내딸 소리와 함께 작품 활동을 하시고 예 비비면 비빌수록 세상이 즐거워진다는 유비빔 씨 예.
저 정도면 컨셉인 뇌를 비벼버린 것 같은데. 아, 맨 연마다 저자를 접하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페이커 근황. 와, 또 e스포츠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페이커. 또 유일하게 또 게임이라는 분야에서 또 두유노 클럽 명예 회원이죠. 페이커. 자, 최종 이게 저 강남 면허 시험장에서 기능 합격했네요. 오늘자로. 어제자로. 운전면허 땄네요. 2종 보통 땄다고. 예, 그래요. 마, 남자가 2종 보통 따노. 고추 떼뿌라 자스가. 가우 내간노. 다음. 유튜브 하면 떡상할 사람. 손흥민 아버지신데, 이게 진짜 아버지 역할이 정말 그 손흥민한테 큰 어떤 영향을 주긴 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정신력이나 이분의 정신력이나 어떤 그 좀 그 사상이나 이런 신념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은 이런 썸네일들, 예, 행복회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국민의 79.5%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이 한글은 세종대왕 혼자서 만든 겁니다. 집현전에서 학자들이랑 같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정말 혼자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혼자 만들었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참 세종대왕님 참 대단하시죠. 예. 다음. 제가 그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예. 알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안경 떨어뜨리면 생기는 일. 박물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가 어떤 분이 안경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제 작품인 줄 알고 사진 찍고 그 작품을 감상하려고 관객들이 모였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예술이라는 게 참 웃겨요. 예. 참 이 의미 부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이게 목소리 딕션 제일 좋다. 맞아. 예전에 장동민 진중권 이거 존나 웃겼어. 그 예전에 속사정 살롱이라는 JTBC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진중권 씨가 아무래도 좀 그 동양대학교 뭐 그 저 교수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학식이 또 높으신 분이고 지식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토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좀 지식인으로서 예, 활약을 하시는 분인데 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좀 굴욕을 맛본 적이 있었죠. 자 이 그림. 예. 장동민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그린 그림인데 누가 그린지 이제 안 가르쳐주고 진중권한테 잭슨 플락의 드리핑 기법을 흉내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4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예컨대 말이죠. 하면서 좀 있는 척 아는 척을 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동민이 그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난감하죠. 예. 다음.
자, 제로백 1.9초, 테슬라 로드스터인데, 테슬라 주식 떡상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 이제 냈던 그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도 예약 구매하신 분이 엄청 많은 걸로, 나름대로 그 가성비가 괜찮은, 예, 그, 저 회사인데, 이 앨런 머스크, CEO로 있는 이 테슬라에 나온 이 자동차, 이제 테슬라 로드스터가 최고속도 400km인데, 이 제로백이 1.9초라 그래요. 예, 출발 부스터 야무지죠? 이 정도로 빠릅니다. 예, 전기차가. 테슬라 이 브랜드가 정말 야무진 게 뭐냐면 자동 주행 기능을 이제 대놓고 파는 거죠. 자동 주행 기능인데 이걸 그래서 켜놓고 코스트 때문에 가다가 사고가 그런가요? 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우리가 100% 책임지겠다. 이런 정책까지 펼쳐가지고 미래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에서 나몰라라 할수 있는 기능이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야무지지 않습니까? 네. 저 앨런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도 그 디자인도 괜찮고 좀 사고 싶던데요? 예. 네. 이 테슬라에서 내놓은 그 트럭인데, 지금 예고해도 아마 한뭐 3, 4년 걸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격도 괜찮아요. 한 5천만 원, 5,300만 원 선? 예, 좀 간지나죠? 멋있죠? 기능이 좋아요. 우리 전기차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 진짜 5, 6년만 지나도 전기차가 많이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 다음. 롤코녀 쿡방이라 그러는데 이분 유튜브 시작하시고 나서서 나신 후에 지금 좀 약간 호황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이름이 성함이 뭐였더라? 네, 롤코녀라고 저기 검색을 해볼게요. 롤코녀. 저도 예전에 구독을 했었다가 지금 구독을 끊었는데 예, 이혜인 씨. 이분이 또 아프리카 BJ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활동하다가 접었습니다. 예. 원래는 아프리카, 제가 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분이 이 컨셉 잡고 나서 갑자기 떡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거기서 그런 걸 느꼈어요. 뭔가, 이분 나름대로도 그 선택을 했겠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나만의 어떤 그 세상 안에 그 넣고 싶은 그런 나만 아는 그 유튜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소하게 좀 보던 유튜버였는데 뭔가 이렇게 좀 노출 좀 이제 많이 하시면서 갑자기 떡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구독을 끊었어요. 왜냐면 이분을 제가 예전부터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이분 그 채널에다 댓글도 달고 그랬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뭔가 컨셉이 바뀌면서 떡상을 하면서 예. 좀다 노딱 먹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예, 아무튼 이혜인 씨. 예전에 아프리카 BJ로 활동하시다가 초반에 좀 주목받다가 나중에 좀 힘드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접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그 걸로 제가 좀 되게 좋게 봤어요. 연예계 그 힘듦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내가 지금 알바를 하는 이유 뭐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다가 제가 좀 좋아했었죠. 예. 자, 뭐 무튼 예, 뭐 떡상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예,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볼게요. 타이슨의 한마디에 빡친 중국인들. 타이슨이 또 뭐라고 입을 털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떤 그저 토크쇼에서. 당신이 이 소령이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서 서로 싸운다면 브루스리와 당신이 파이트 한다면은 브루스리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타이슨 또는 브루스리 둘 중에 누가 이기냐? 그러자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소령은 최고의 무술가이며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자신은 절대 이 소령에게 지지 않는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후 사회자는 복싱이 아닌 무규칙 길거리 싸움에서 격돌해도 결과는 같냐라고 물어보자 타이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거리 싸움으로 하면 이 소령은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방송을 본 중국인들은 극도로 대노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소룡이 정말 대단한 그 무도가인 거는 사실이죠. 배우이기도 하며 또 그의 신념과 그 어떤 그 캐릭터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그좀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더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아 그거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그 뭐라 그래 사자성어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기억이 안 난다 단어가 이소룡은 그 한마디로 뭐랄까 여러분들 우상 우상화되고 신격화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예, 전간예우식으로 추앙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소룡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무술이랑 이 격투기랑은 결이 달라요. 진짜 결이 다릅니다. 타이슨 전성기 때 후간방이 여러분들 1톤이었어요. 1톤. 1톤이면은 어떤 거의 곰 수준이야. 곰 수준. 그 타이슨의 주먹에 진짜 맹수 미간 한대 꼽아버리면 맹수도 맛이 갈 거예요. 두개골 빠개질 겁니다. 예. 1톤이었어요, 1톤. 주먹 한 방에 그 순간 파워가 그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 그런 거지. 굳이 뭐, 에? 곰이랑 뭘 비교를 하냐, 코트 개새끼야, 그런 얘기 할수 있는데, 제가 타이슨을 올려치기 하는 게 아니라 타이슨 전성기 영상 보면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타이슨 전성기, 예, 움짤. 보면은 존나 무서워요. 예전에 또 브래드 피트가 타이슨이 항상 그좀잘 나가고 있을 시절에 그때 타이슨 최전성기 때그 애인이랑 바람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브래드 피트를 타이슨이 그걸 마주했는데 그때 이제 타이슨이 어그브저 브래드 피트가 타이슨한테 빌빌 기었대요. 죄송하다고 제발 얼굴은 때리지 말아달라고 타이슨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자, 무튼 자 타이슨 전성기 한번 그 빤치 한번 볼게요. 얼마나 빡센지 예. 아 이거 이 짤보다는 그 연습하는 그게 있는데 전성기 시절 연상? 아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일단은 주먹을 피하는 이게 지금 온몸이 근육질로 되어 있고 헤비급인데 이 당시에 헤비급인데 이렇게 날쌘 선수가 없었고 한방한 방이 정말 강력했습니다. 주먹으로 이거 봐. 이게 훅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아, 이걸 진짜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네요, 여러분들. 예.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타이슨. 나온다, 나온다. 이거 연습하는 영상 보세요, 여러분들. 주먹 피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피하는 게 이게 엄청 날쌘 거, 이 몸에 비해서. 그리고 얼굴 때릴 때 지금 보이세요? 더 파이팅처럼 얼굴에서 예? 스프레이 뿌리듯이 그냥 팍! 타이슨이랑 이소룡이랑 붙으면 타이슨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죠. 예? 이 피지컬이라는 게그 덩치 그게 있는데, 체급이라는 게 있는데. 예, 주먹 피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와, 주먹 날쌘 거 봐. 쓱 빡빡빡빡. 이거는 진짜 그저 샌드백 칠때 소리가 진짜 야구 배트로 치는 그런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영상으로 보면은 이 샌드백을 한방 훅으로 갈길 때 나는 소리가 진짜 펑펑 터집니다. 야구 배트로 치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인간 병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섀도우 복싱 하는 거 봐보세요. 미쳤어요. 이거 다리 놀림이랑. 이거 이소룡이 감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소룡은 이거 감당 못 해요. 아무리 절권도고 뭐 해도 이거 못 이기죠. 당연히. 인간 병기 그 자체예요. 와. 이소룡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명언, 타이슨의 이 명언을 추천드릴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존나 멋있지 않습니까? 예. 타이슨 총소리 레전드임.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제 그 무도가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무도가요.
빼빼로에서 또 롯데에서 예 빼빼로 또 뻘짓거리 하나 또 했네요. 자, 그 돼지바를 또 만들었네요. 그 돼지바 겉 표면에 있는 이 크런키 요게 존나게 맛있는데 요 안에다 또 딸기 맛으로 해가지고 예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네요. 솔직히 빼빼로는 아몬드 빼빼로가 진리인 것 같아요. 그거 이상은 없다고 봐요. 뭐 화이트 빼빼로, 뭔 딸기 빼빼로, 별의별 빼빼로들이 다 나오는데 그 아몬드 박힌 빼빼로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인정 여러분들? 존나 맛있어 그거. 누드 빼빼로. 누드는 죄송한데 뭔가 이게 좀 그 고소함이 좀 더 없다 그래야 되나? 예, 누드도 뭐 손에 안 묻고 뭐 이렇게 좀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예. 빼빼로 근본은 여러분들 아몬드 빼빼로입니다. 예, 제발 인정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아, 귀신 사진 싫고요. 약간 혐오 짤인데 예, 시청의 주의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마샤족이라는 그 소수 그 민족이 뭐라 그러냐? 그 족 무슨 족이라 그러지? 예, 바샤족이라는 이 소수 부족. 예. 아,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 부족이 있어. 바샤족이라는 이제 그 소수 부족이 있는데 바샤 전통 요리를 준비를 하는데 이 염소 내장이에요. 근데 염소의 위를 갑자기 들어 올려요. 염소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안에 위액이 들어있겠죠. 소화액. 그러니까 염소가 풀 뜯어 먹고 그거 이제 소화액으로 녹여진 한마디로 그러니까 염소의 위액이에요. 담즙. 예.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할 것 같이 생겼죠. 네. 예. 똥은 아니에요. 바샤족은 이 보통은 이 별미를 훨씬 큰 잔치에서 대접을 하는데 이 방문객에게 특별 바샤족 특선 요리라고 제공을 해주는데 이 염소 내장이랑 염소 그 담즙 위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야채를 좀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생으로 먹습니다. 예, 포인트는 뭐냐? 생으로 먹어요 이거를. 존나 혐오 식품이라고 혐오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들한테는 주식이니까 당연히 뭐 좀 특별한 잔칫날에 먹는 그런 특식이니까 뭐 이해를 해야겠지만 맛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이 음식은 아주 유명해요. 아, 예, 맛있어 보이네요. 예. 작은 것부터 시작할게요. 어서 먹어요. 아, 이거 그냥 날것으로 먹어요 이걸. 날음식이야말로 건강한 거니까 얻는 드세요. 예, 그냥 오만상 다찌 뿌리면서 먹는데. 아, 염소의 토사물을 먹었어요. 이거는 뭐냐? 바로 염소의 피입니다. 예, 염소의 피. 그냥 완전 다 생으로 먹는 거예요. 반찬도 있는데 엉겨붙은 피입니다. 염소의 크고 쫄깃한 피부 조각들. 예, 염소 껍데기죠. 염소 껍데기를 거기다 고추를 좀 얹은 다음에 염소 피에다가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 바샤족은 이 날음식이 저희 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 혐오식품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바샤족 음식도 굉장히 좀 혐오스럽긴 하네요. 예전에 그 카비악이라고 있어요. 카비악. 이게 좆됩니다 여러분들. 예, 세상에서 제일 냄새나는 음식 베스트 중에 있는데 뭐 홍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하겠지만 카비악이 뒤져요. 예, 카비악. 아, 일베 거고 이거 루리에브 걸로 봐야겠다. 자, 스트리밍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족구도 이거 많이 먹었었고 아프리카 BJ들이나 뭐 유튜버들이 많이 먹었었던 굉장히 좀 냄새 많이 나는 스트리밍. 홍어, 에피큐어 치즈, 예, 카비악.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카비악인데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이 새 있잖아요. 새를 잡아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이제 죽인 다음에 이 그 물범을 이렇게 그 물범의 뱃속에다가 저장을 내장 다 빼갖고 그 다음에 땅에다 묻어가지고 그걸 삭혀갖고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냄새가 뒤지는 거지. 땅속에다 그냥 그 묻어갖고 그걸 먹으니까
엄청 냄새가 나겠죠. 예. 그죠? 캐비약인가? 아, 모르겠다. 카비약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만드는 과정까지는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더럽다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걸왜 먹냐고. 워낙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한 거겠죠. 우리 그 선조들이. 예. 그들의 그런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김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아이유 햄버거 먹는 자리네요. 아이유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왜소하다고 들었는데, 입이 작아서 못 배워 먹는 거 보소 귀여워. 귀엽네요. 예. 아이유 듀단. 예, 아프리카에 또 아이유가 또 듀단님이죠. 예. 아, 이거 옛날, 존나 옛날에 봤던 건데, 여러분들 토요 미스테리라고 알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나왔던 그 정말 옛날 프로그램인데, 옛날에 이게 3대장이 있어. 토요 미스테리, 그리고 경찰청 사람들, 그리고, 하나 또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 이야기 속으로, 그렇지. 이 3대장이 있었어요. 이 야심한 저녁에 보면은, 재밌었던. 그 전에 옛날에 그지 심은아 주연의 그엠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토요 미스테리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 시신을 싣고 다니는 택시라 그래가지고, 이 강원도 인제 파출소로 새벽 3시경에 어떤 택시가 한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택시 기사가 그래요. 살려주십시오. 제 귀신 있어요, 귀신. 해가지고 봤더니 그 사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보자는 오경석 경사님이에요. 제가 이때 그 택시 기사님이 온걸 봤는데요. 뒷좌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처참하게 누워있더라고요. 눈을 부라리고. 얼굴, 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양손에는 머리카락을 한줌 쥐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출소를 옮겨놓고 형사계에 족보하게 됐습니다. 즉보, 아, 족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즉시 보고 하게 됐습니다. 택시 뒷자리에 있는 죽은 여자의 시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사망 시간은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어젯밤 10시경이고 사인은 농약입니다. 부검을 해본 거죠. 그럼 택시기사는 5시간 동안 시체를 싣고 다녔다는 거네요. 시체가 저벅저벅 걸어 택시를 탈리는 없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택시기사를 추궁해봤어요. 이 택시기사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어젯밤 9시경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손님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뭐 9시경 인제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구까지 간다고 하길래 임산부구나 해가지고 배가 좀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양구로 넘어가는 가 1일을 지날 즈음 아이 라디오 좀 들게요. 역시 뽕짝이 최고요. 안 그래요?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농약을 먹고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밤 10시 30분경 허겁지겁 양구 경찰서로 간 택시기사. 그러니까 택시 안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시내에서 사건이 터져 다들 출동 중이라서 인제로 가서 신고를 하라는 순경의 황당한 부탁. 시체를 담요로 덮고 다시 인제로 향하는 택시. 계속 시체를 싣고 다녔던 거예요. 인제 파출소에 도착할 즈음 담요가 스르르. 택시 운전사가 얘기한 것을 봐서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너무 황당하기도 해가지고 원칙은 경찰서로 가야 되지만 일단 파출소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보고서를 쓰고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여자가 살아나서 택시기사의 목을 졸랐다는 사건 보고서를 쓰기가 굉장히 난감했던 경찰 여자의 핸드백을 살펴보다가 세 장의 유서를 발견합니다. 경찰에게 쓴 유서를 읽어보게 되는데요. 이 사연이 굉장히 좀 슬픕니다. 이 여자는 양구의 다방에서 일을 했던 여자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파견된 건설회사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동거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동거를 이어나가던 도중 알게 된 사실,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속아서 임신까지 하게 된 여자는 그렇게 버려지고 다른 곳에서 아이를 혼자라서 낳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만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가서 구타를 당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자와 부인, 충격받은 여자는 남자가 있는 양구로 가서 죽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유서가 세 통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통이 남편이 자기 시신을 수습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있는 남편을 연락해서 시신을 인계했는데 그자는 자기하고 3-4개월밖에 만나서 3-4개월밖에 안 만났을 뿐이지 그때 그냥 즐기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뱃속에 아기가 내 아기도 아니고 내가 수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데리고 살았던 여자가 임신을 했고 이렇게 유서까지 남겼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당신이 인수하지 않으면 시체가 면사무소로 넘어가요. 아 그럼 무용고자로 나중에 해부용으로 넘겨집니다. 이래도 수거 안 해가시겠어요? 저기요 여자 두 번 죽이는 거 이거 두 번 죽이는 거라고요? 내가 언제 죽으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뻔뻔하게 일관하던 이 남자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차로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에 앞에 그 유리에 그 여자의 시신, 그 여자의 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미러에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고요. 다음 날 아침 벌벌 떨며 경찰서로 들어온 남자는 여자의 시체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팩트였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야. 토요미스테리 극장에서 이거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6학년 때인가 봤었는데 와 지금 보니까 또 색다르네. 근데 저는 일단 귀신 안 믿어요. 이런 자료를 접하기도 해도 귀신 안 믿습니다. 언제나 귀신에는 흑인 논리가 들어갑니다. 예, 흑인 귀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팬들도 이제는 제 논리에 이제 넘어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인 귀신은 언제 나오냐고. 예? 예. 그놈의 흑인들이 가장 신빙성 있어요. 예? 세계 인종 중에 흑인 귀신만 유독 없다. 예, 이게 제 논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분 저 봤었는데 유튜브로. 예, 격투기 선수신가요? 맞나? 예. 아무튼 자, 이분 유튜브 활동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PD가 아주 섹시한 아름다운 미녀들한테도 강합니까? 오늘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털령 벌써부터 움찔움찔 하시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국민 딸감 수아님입니다. 남순이 방송에서도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김영수 씨고요. 이분은 남자분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여성을 이성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하신 거죠? 이상하다 왜 딱딱해지지? 자 이제 레슬링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해가지고 레슬링 자세를 잡는데 뭔가 약간 예. 그 새끼 진짜 게이가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수아님 되게 이쁘신 것 같아. 수아님 좀 이쁘신 것 같고 좀 매력이 있어요. 그죠? 자 태클 한번 당해보고 싶다. 태클을 거는데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일단 엎드려 보세요. 아 바지는 왜 입으셨냐고요. 근데 수아 노폴자야 연기 드럽게 못한. 제가 솔직히 안 세워본 남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새끼는 좀 특이했어요. 이번엔 주짓수 기술을 배워볼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이런 식으로 붙어주시면 돼요. 내 다리 사이로. 그래서 약간 야릇한 눈빛을 보냈는데 예 약간 거시기를 터치했나 봐요. 예. 잠시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하고 아니 주짓수를 해야지 주짓수 해버리며 주짓수
지리네. 근데 나는 수아 씨가 약간 걱정되는 게 이런 컨셉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뭐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 유튜브 하시는데 나중에 진짜 좀 걸어다니다가 뭐 좀 이상한 음흉한 진짜 남자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어떡할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약간 유튜브 이런 영상 보고 좀 쉽게 생각하고 쉬운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음담패설 같은 거 막 대놓고 던지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 왜 네가 걱정하냐고? 죄송합니다. 150만짜리 빨대 지랄을 한다 지랄을 비영신 새끼들 실제로 있는 건가요? 아 루이비통 빨대라고 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좀 허영심이 예 대단합니다. 빨대 세트 이거 지금 쿠팡에서만 쳐봐도 만 원이면 사는데 아 만 원도 아니야 6천 원 정도밖에 안 해. 스테인리스 빨대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 저도 가지고 있는 게 스테인리스 빨대인데 여기 루이비통 이거 상표만 붙었다고 100만 원짜리 올라간다? 돈 지랄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아 순금 아니야. 순금은 더 비싸게 팔지 저 새끼들이. 요즘 애들 장난감 수준 뭐야 이거 말이 돼? 가능한 거야? 줄도 안 달고? 특수효과 아닐까? 야 무슨 알이 그거 구체 그 저기 뭐 매혹마냥 갔다가 온다잉. 저 안에 선풍기처럼 팬이 달려있어. 아 오 그래 보이네. 아 쩐다. 그래서 얼마야? 재밌게 놀 수 있겠는데? 이거 가지고 랄프랑 재밌게 놀 수 있겠는데? 어 진짜 파네? 얼마야? 펀딩인가 이거? 아 펀딩이네 씨발 바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네. 아니, 3억 3천이 모였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냈으니까 투자 좀 해달라 이거야.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저걸 이제 파는 저걸 이제 주는 거고. 34달러야? 아 그래? 내 다음 돈지랄. 예. 아, 근데 연지한테 사주고 싶네요. 예. 좆된 한국의 현실. 이게 지금 나이대의 그건데 워낙 저출산 국가로 이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 연도가 변하면서 이 그래프가 변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고령화 시대가 이제 왔다 이 말입니다. 벌써 고령화 시대 시작됐죠. 예 2001년 2002년에서 넘어가는데 예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나이가 먹어가니까 근데 이 뒤로 이제 뒷세대들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 제가 요쯤에 있겠네. 요쯤에 있겠네요. 와 좆됐네요 정말. 예 아 정말 재앙이다 재앙. 자 다음 볼게요. 홍대 포차에서 QR코드 코드 보여달라는 직원의 급소를 걷어찬 씨발년이 있네요. 개같은 년.
걔 도라이 같은 새끼들은 집 밖으로 좀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코로나가 꼭그 PT 체조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성평등 가자.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 다시 1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발년들 때문에 또 다시 코로나 사태가 또 다시 1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개그튼 년들, 아. 징글징글하네요, 진짜. 많이 줄긴 했네요, 그래도. 코트장. 40명대로. 원래는 10명대로 줄어가지고 되게 좀 희망적이었는데, 뭔 교회에서 계지라라는 바람에 여기서 빵빵 터졌죠. 아, 진짜 좀, 이젠 진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유디티 실 실제 훈련짤이라고 갑자기 자고 있는 데서 불 키면서 집합 이러고 밖에서 이렇게 물 맞고 진흙밭에 구르고 교관이 이렇게 몸으로 밀어붙이고. 와. 가짜 사나이 때문에 요즘 좀더그 UDT나 이런 거에 더그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가짜 사나이 약간 불편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카페 내에서는 분위기가 불편충들 병신이라 그러고 보기 싫으면 보지 말면 되고, 어? 불편하면 안 보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딱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는 했었는데. 저는 왜 불편했었냐면, 그니까 너무 그니까 탈락시키려고, 그니까 그저 떨굴라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왜냐면은 솔직히 줄리엔 강이나 국대 그분 같은 경우야 진짜 정말 최강 정신병이야. 피지컬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만큼의 그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안될 텐데, 그 그러니까 UDT가 좀 그게 UDT다. UDT 훈련 원래 이런 거다 그러는데, 아 그럼 줄리엔 강보다 더 강한 거냐고. 나는 그게 약간 좀 너무 신격화가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 솔직히 좀 너무 그 보트에서 이렇게 발로 밟는 건좀좀 가혹했고, 그 가짜 사나이 시즌 1 때도 그 에스칸가요? 아스칸가요? 에스콘대안 같지? 에슬란인가요? 그분? 아 아스카 말고 에슬란인가 뭔 그분이 그 교관님께서 갑자기 있다가 보트를 뒤에서 이렇게 날라차기로 보트 발로 24시간 운영된다. 차가지고 DJ 따규 형님 이렇게 유일하게 안목 보면 잡고 있고, 된다. 그 장면이 전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예.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예.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된다. 비지들도 인방겔 안 보면 된다. 뭐 이런 논리긴 한데,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그런 식이라면은 누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UDT를. 예.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었어요. 솔직히 줄리엔 강을 떨군다? 나는 잘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개개인의 뭐 사생활이나 그런 이슈를 떠나서 사와 보고 나서 난좀 불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 쓰리를 지원하라고 하는데 아마 안 하실걸요, 김계란 씨가? 사춘 극혐이라면서 그들이랑 네가라는 행동이랑 똑같아 키키에는. 아 그래요.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불편해 하느냐. 이건데 이제 만든 취지가 이제 저는 이제 UDT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의구심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코트형 근데 전기는 언제 나와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의 이슈는 끝났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끝났고 다음 컨텐츠 가기 전에 쌈비한테 빌게요. 예, 씻고 바로 걸어버리고요.